안녕하세요. 먹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점심 메뉴 티어리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점심 메뉴 구글 검색량과 점심 메뉴 이상형 월드컵 결과 데이터를 참고하긴 개뿔 100% 제 주관대로 티어리스트를 선정하였습니다. 대학생 또는 직장인의 기준에 조금 더 가깝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제가 점심으로 먹은 기억이 없는 점심 메뉴는 티어리스트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티어리스트 바로 확인하시죠. 제육볶음, 돼지불백에게 OP마크 한 장, 그리고 한 장 더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돈가스에게 OP마크 한 장을 붙여주겠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점심 메뉴를 꼽으라면 제육과 돈가스는 항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3만 명 가까이 투표한 결과에선 제육이 조금 더 앞서며 한 차원 다른 체급을 보여주었습니다. 돈가스가 저점이 높은 편이긴 하나 튀김류라는 부분이 살짝의 마이너스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양식 돈가스와 일식 돈가스가 단일화하였음에도 제육에는 미치지 못했네요. 바로 옆에 순대국밥 또는 돼지국밥 분명 OP마크를 휩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너프를 많이 받았습니다. 든든하긴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 보니 무난하게 1티어를 차지하는 정도로만 그쳤네요. 김치찌개, 특히 저는 돼지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국밥과 취향 차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나 평가합니다. 2티어 최상위권에는 햄버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먹기 좋고 뒷정리하기도 간편하여 특히나 학생들, 자취생들에게는 필수 메뉴이기도 합니다. 뉴빌드로는 해장 치즈버거가 있는데요. 몇몇 유저들에게는 속이 더 뒤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북미 섭에서는 이미 유행하고 있으며 한국 섭 일부 유저들에게도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쌈 정식의 경우 전바점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고기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실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제대로 된 점심 보쌈 정식을 파는 식당을 찾는다면 단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당 티어별 만족도 차가 굉장히 심하다 볼 수 있겠네요. 붓지, 된지, 뼈해장국을 넘어 김밥 플러스 라면 세트를 잠깐 짚어볼까요? 사실 김밥과 라면은 바텀 듀오로 쓰지 않으면 시너지가 확 죽어버리는 조합입니다. 그래도 라면은 일식 라면 빌드 등으로 혼자 쓰는 경우가 있으나 김밥은 최근 가격 너프도 심하여 단독으로 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가장 떡상하고 있는 메뉴는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배달비 인상, 전체적인 점심 메뉴 가격의 인상으로 곤란해야 하는 가운데 가격 부분에서 버프를 받고 신규 출시된 메뉴들이 많아 픽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 내구도 패치를 다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는 편의점 도시락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냉면에게는 아직 메타가 찾아오지 않고 있으며 가격 너프를 심하게 먹은 초밥은 4티어에 위치하였습니다. 맛성능은 상당히 좋은데 특히 대회에서는 연전 활약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기엔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꿀벌마크는 제육과 순대국밥, 보쌈정식 그리고 뼈해장국에게 달아주겠습니다. 이들은 한번 식당을 잘 찾아놓으면 두고두고 찾게 되는 메뉴들입니다. 오늘은 점심 메뉴 티어리스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여러분의 점심 메뉴 고민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